Hallo, heute möchte ich euch einige der deutschen Rhetorinnen vorstellen. Vor allem diejenigen, die den Kranischen ziemlich ähnlich sind. Na, legen wir los. 우선 독일어 표현과 한국어 표현이 1대1 대응이 될 정도로 똑같은 표현 세 가지 가져왔습니다. Ein Dorn im Auge. 직역하면은 눈의 가시. 신기하게도 독일에서는 어원을 성경 성서로 보고 있는데 한국 쪽에서는 어원이 15세기에 있는 어떤 문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1대1 대응이 되는 독일어 표현입니다. 살짝 다른 점은 우리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눈의 가시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독일에서는 jemanden ein Dorn im Auge sein. 특히 신문 뉴스 기사, 정치 부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Dorn im Auge des Präsidenten, des Staats, der Politik 이런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Den Gürtel enge schnallen. 역시 직역하자면은 허리띠를 졸라 매다. 생각하시는 그 뜻 많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줄이고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의식주나 기본 욕구랑 관련 있는 표현은 문화권과 상관없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Hand aufs Herz 또는 Hand aufs Herz legen. 직역하면은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말하라는 소리죠. Bitte legen Sie die Hand aufs Herz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legen 동사 빼고 단순히 Hand aufs Herz 만 써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Jetzt bitte Hand aufs Herz 또는 Jetzt mal Hand aufs Herz 이렇게요. 주로 학생이나 어린아이들한테 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라고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독일어랑 한국어가 1대1 대응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은근히 다른 표현이라서 이해는 가능한 표현 세 가지 가져왔습니다. Einen Stock im Arsch 또는 Hintern haben. Stock는 막대기 뭐 또는 길다란 폴대 같은 거고 Arsch 또는 Hintern은 뒤쪽 엉덩이를 말하는 뜻입니다. 이 막대기가 엉덩이에 어느 상태로 어느 위치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긴장되어 있고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역시 엉덩이 쪽이랑 관련은 있죠.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왜 갑자기 강아지를 데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말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독일어에서는 엉덩이에 마치 막대기를 갖고 있는 듯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Holzkopf, 나무 머리, 나무 대가리라는 뜻이죠. 멍청하다, Dummkopf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돌 대가리잖아요. 뭐 닭 대가리도 있고 왜 계속 동물을 데려오는지 모르겠네. 제 생각에 우리말에서는 돌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또 그 딱딱한 기능만을 하는 것이 너의 머리이다 라는 뜻으로 쓰지 않나 싶고 독일에서는 아무래도 딱딱하면서 또 그 안이 비어있다 라는 의미에서 Holzkopf를 쓰는 것 같습니다. Jemanden in die Pfanne hauen. 어떤 사람을 후라이팬 위에다가 놓고서 막 치다, 때리다 이런 뜻입니다. 신랄하게 비판하다, 그리고 엄청 엄하게 꾸짖다, 호통치다 이런 뜻인데요. 한국말에는 도마 위에 올리다 라는 표현이 있죠. 뭐 완벽하게 이거를 또 비판하다 엄청나게 혼내다 라는 뜻까지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문화의 차이에서 온 표현 같죠. 우리는 도마 위에 올려서 찹찹찹 한다면은 이곳에서는 후라이팬 위에다 올려서 찹찹찹.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독일어 표현이 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뜻을 가진 이 잘못된 친구 표현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Blut und Wasser schwitzen. 피땀 흘리다 라고 보이죠? 우리말로는 굉장히 어떤 것을 열심히 하다, 노력하다, 힘들었지만 어쨌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를 설명할 때 쓰이잖아요. 독일어에서는 말 그대로 피와 물을 흘리면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걱정을 하다, 엄청 무서워하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 이러한 뜻으로 쓰입니다.